지난 1981년 60명의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간호사가 또 다른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가주에서는 치매에 걸린 60대 여성이 60일 만에 산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미국 내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전직 간호사로 최소 60명의 어린이들을 살해한 살해범이 또다시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69세의 지닌 존슨은 간호사로 일하던 1981년 태어난 지 3개월 된 폴 빌라레알에 대한 살인 혐의로 다음에 기소됐습니다. 존스가 간호사로 일하던 1981년 베어 카운티 메디컬 센터에서는 갑자기 영유아 사망률이 늘어났고 이후 인근 소아과 클리닉으로 직장을 옮겼으나 이곳에서 역시 아이들이 호흡기 곤란 등을 이유로 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병원 측은 조사에 나섰고 결국 존스의 소지품에서 치명적인 주사제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존스는 1985년 재판에서 99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말에는 당시 생후 4주짜리 아기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60년형이 더해졌습니다. 당시 포화 상태에 이른 텍사스 교도소는 하루만 사고를 내지 않으면 3일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효되면서 2018년 가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어 카운티 검찰은 지닌 존스의 석방을 막고자 지난 2017년 또 다른 4명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3년을 끌어오던 재판은 결국 존스의 종신형으로 결말을 지었습니다. 북가주 뷰트 카운티에서는 치매에 걸린 60대 여성이 실종된 지 6일 만에 눈 덮인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뷰트 카운티 셰리프에 따르면 어제 오후 일대를 수색하던 헬리콥터가 실종된 60대 여인 폴라 베스 제임스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경찰은 차 안에 있던 폴라 제임스를 발견했으며 폴라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동상이 심하게 걸렸고 극심한 탈수 증세를 보였습니다. 폴라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집에서 목격된 뒤 실종됐으며 가족들은 실종된 지 6일이 지나 체념한 상태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유타의 한 주택가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유타주 로이시의 주택가에서 추락한 소형 비행기는 추락 직전 가까스로 주택들은 피했으나 비행기들의 잔해가 주택의 지붕 위에 떨어졌습니다. 잔해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없었으나 64세의 조종사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